더블 타이틀 중에 한 곡인 데디라는 노래가 완성된 게 작년 3월이에요. 19개월이 걸렸습니다. 한 4, 5회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. 곡부터 시작해서 춤, 비디오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오래 걸렸던 곡입니다. 이렇게 애먹였던 곡은 처음인 것 같아요. 데디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동작이 반복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아마 계속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흔드는 춤이 아마 제일 뇌리에 남으실 겁니다. 반면에 나팔바지는 말씀드린 대로 축제 공연을 마친 어느 날 굉장히 쉽게 만든 노래였고요. 레트로한 펑키 댄스이고요.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장르였습니다. 가사는 레트로한 키워드를 찾다가 나팔바지가 떠올랐고 또 때마침 요새 나팔바지를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입으시더라고요. 어떤 팬분이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. 오래된 음반이 아니라 숙성된 음반인 것 같다. 그런 음반으로 기억되고 싶고요. 저는 3년 5개월 만에 정규 음반을 발표한 가수 싸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